여러분들 혈관 건강 굉장히 걱정 많이 되시죠? 혈관을 막히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동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몇십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혈관 건강에 대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혈관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시리즈로 나갈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몇십만까지 올라간 그 영상 속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간단하게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 있잖아요. 네 가지 위험인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고혈압, 두 번째 당뇨, 세 번째 고지혈증, 네 번째 바로 흡연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네 가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혈관이 잘 막힌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한 연구를 제가 소개했죠. 바로 뭐냐면, 혈관이 이미 막힌 분들한테 이네 가지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혈관이 이미 막힌 분들을 보니까 20%는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없었다.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흡연도 안 했다. 40%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네 가지 주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네 가지 이외에도 몇 가지 공범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공범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공범 중에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공범 중에서 첫 번째 공범인 호모시스테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이름이 좀 어려운 분도 계실 텐데요. 호모시스테인은요,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관을 막는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벌써 1970년대부터 됐습니다. 미국의 맥컬리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이걸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연구가 묻혔어요. 묻히다가 나중에 다시 밝혀진 게, 한 90년도에 와서 드디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죠. 처음에 이것을 발견한 맥컬리는요, 그왜 소아 아이들 중에서 선천적으로 호모시스테인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질병을 가진 그러한 아이들을 보니까 10살밖에 안 됐는데 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부검을 통해서 혈관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면요, 이 혈관이 마치 10살밖에 안 되는 애들의 혈관이 80대, 90대 노인의 혈관처럼 다 이미 막혀 있고 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 봤더니 이 아이들한테서는 선천적으로 호모시스테인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많이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밝혀졌죠. 그래서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요, 그 심장병이나 뇌졸중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이걸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는 약15% 정도가 단지 호모시스테인 상승만으로도 이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 발작의 위험도가 3배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호모시스테인은 확실하게 혈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인 물질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것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근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물질로 다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것이 몸속에서 들어와서 이 아미노산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에서 다시 또 메티오닌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른 물질,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메티오닌을 그러면 적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메티오닌은 나쁜 물질이 아니에요. 메티오닌 자체는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아미노산입니다. 이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뭐 육류라든가 계란, 뭐 우유, 치즈, 밀가루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이것이 몸에 대사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호모시스테인이 생기고, 호모시스테인이 생겼더라도 다시 계속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시스테인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다시 메티오닌으로 가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상승되는 분들이 문제죠. 왜 상승이 될까요?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넘어가거나 메티오닌으로 넘어가는 그런 화학 반응이 잘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혈액 검사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혈액 검사한다고 나오진 않고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내과 같은 데 가셔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보는 검사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검사를 딱 봤을 때 수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정상은요 5에서 15 마이크로몰 퍼 리터. 이건 이제 단위인데 좀 어렵지만 5에서 15 사이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기능의학 공부하는 의사들은 10 이상이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혈관이 좀 안전하려면 9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9 이하. 그리고 만약에 혹시 담배 피시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는 뭐 고혈압이 있거나 또 이런 뭐 비만이 있거나 이런 위험인자를 다른 걸 갖고 계시다면 수치를 더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7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꼭 호모시스테인 수치 한번 보셔가지고 내 수치가 얼마인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9 이상 또는 뭐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 7 이상이면 그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이야기. 어떻게 낮출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바뀌거나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잘 활발하게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화학 반응이 잘 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들어가게 잘 도와주는 조효소가 필요하죠. 자, 그 조효소 역할하는 것이 바로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 바로 엽산이라는 겁니다. 엽산. 엽산. 그러면 무슨 영양소인가? 엽산하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뭔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엽산이 바로요. 비타민 B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 B9번. B9번이 바로 엽산입니다. 그와 함께 또 도와주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B6번. 피리독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B12번. 코발라민이라는 거. 요 세 가지 삼총사 비타민 B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려주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건 약으로 떨어뜨리고, 뭐 고혈압도 혈압도 약으로 떨어뜨리고 다 하지만 이 호모시스테인은 약이 아니라 바로 이 비타민 B군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엽산과 피리독신과 코발라민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한번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사실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분들은 엽산 제제를 영양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엽산과 피리독신과 코발라민이 용량이 충분한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잘 선택하셔서 드시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검사해보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제가 혈관 질환 중에서도 정말 혈관을 막게 하는 여러 가지 주범이 아니라 공범 중에서 호모시스테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2탄으로 더 중요한 또 공범 이야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